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곰별곰TV. 안녕하세요, 돌곰별곰TV의 별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방탄소년단 제이홉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인데요, 제이홉의 자작곡인 병이 2020년을 대표하는 노래 중 하나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미국의 음악 및 영화 비평 매체인 Consequence of Sound, 즉 줄여서 COS는 지난 4일 제이홉의 자작곡을 포함한 2020년 올해의 노래 탑 50곡을 발표했는데요. COS는 총평에서 올해는 코로나 팬데믹, 인종차별, 전치적 혼란과 같은 비극과 좌절 속에서 우리가 노래의 손을 뻗기보다 노래가 우리를 찾아준 느낌이 들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상실과 슬픔이 계속되었지만 레이디 가가, 방탄소년단 같은 팝 아티스트들의 희망적인 노래들이 우리를 웃고 춤추게 했다. 그것은 우리가 온전히 인간이라는 것을 상기시켰다며 방탄소년단의 노래의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올해의 노래 탑 50 명단에서는 한국 아티스트의 노래가 총 3곡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방탄소년단의 다이너마이트와 병이 각각 3위와 32위를 차지했고, 블랙핑크의 How You Like That이 27위에 올랐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순위에는 1위를 차지한 위켄드를 비롯해 레이디 가가, 비욘세, 두아리파, 빌리 아일리시, 카디비 등등 최고의 팝스타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제이홉은 지난 11월 24일 위버스 매거진과의 인터뷰에서 병에 대해서 주제가 가볍지만은 않지만 너무 우울하지 않게 이겨내려는 느낌을 담았다. 음악이 좋은 건 슬픈 감정도 아름답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걸 늘 표현을 안 하다 이번에 한번 해보고 싶었다 라고 밝힌 바 있는데요. COS는 병에 대해 영리하게 스타일링이 된 곡, 압도적으로 돋보이는 곡, 레트로 명곡이라고 평가하며 선정 이유에 대해서 밝혔습니다. 멜로디는 한번 들으면 잊을 수 없고, 홀은 연주 구간은 마치 햇살이 한층 빛나는 느낌을 준다. BTS 투어의 엔딩 곡, 그래미 무대에 어울리는 곡이라는 호평을 쏟아냈습니다. 특히 노래 전체에서 온통 제이홉이 보인다. 밝은 비트, 세련된 스타일, 귀를 사로잡는 랩, 댄서로는 독보적인 카리스마를 가진 사람이 90년대에서 방금 튀어나온 것 같다 라며 뮤지션으로서의 제이홉의 특별함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병은 음원 공개 직후부터 인디펜던트, NME, 타임, 슬랜트 매거진 등등 영국과 미국의 유명 매체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는데요. 특히 영국의 예술 저널리즘 매체 아트데스크는 병을 앨범 수록곡 중 최고라고 평가했고, 해당 기사를 쓴 피아니스트 겸 작곡가 피터 퀸은 2020년 최고의 팝송 중 하나다라고 극찬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소식입니다. 제이홉이 마이클 잭슨을 오마주한 댄스 브레이크로 전 세계 팬들을 열광케 했습니다. 아, 이거 진짜 말씀만 드려도 정말 벌써부터 또다시 가슴이 뛰어오르는데요. 방탄소년단은 지난 5일 온라인으로 생중계된 2020 멜론 뮤직 어워드에 참석해 총 6개 부문 탑10 올해 앨범, 베스트 남자 댄스상, 올해 노래, 네티즌 인기상, 올해 아티스트 등을 수상하는 영광을 누렸는데요. 축하 공연에서는 어깨 수술로 인해 슈가를 제외한 6명의 멤버들이 블랙스완, 온, 라이프 고즈 온, 그리고 다이너마이트 순으로 4곡을 차례차례 선보였습니다. 여기서 가장 화두가 되었던 것은 바로 다이너마이트 무대였는데요. 이번 다이너마이트 무대는 원곡과는 좀 다르게 노래 중간에 멤버 진의 손키스 신호로 암전이 되면서 또 다른 무대가 펼쳐지며 댄스 브레이크 타임이 시작이 되었는데요. 아, 진짜 대박이었습니다. 약 40여 초 동안 진행된 댄스 브레이크 타임은 완벽한 레트로풍 분위기와 마치 마이클 잭슨을 연상시키는 느낌의 무대가 펼쳐졌습니다. 이에 제이홉은 멤버들 중 유일하게 댄스 브레이크 도중 마이클 잭슨처럼 모자를 눌렀으며 디스코 비트와 한 몸이 된 최고의 댄스 실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아, 이거 진짜 대박이었습니다. 이에 팬들은 정말 폭발적인 반응을 보였는데요. 제이홉의 마이클 잭슨 동작 덕분에 다이너마이트가 더 특별해졌다. 마이클 잭슨이 봤다면 정말 자랑스러워했을 것 같다. 단 15초 동안 센터에 섰을 뿐인데 뭔가에 홀린 듯 빨려 들어갔다. 눈을 뗄 수가 없다. 무한 반복 중이다. 역시 방탄소년단 메인 댄서답다 등의 글들이 쏟아졌습니다. 이에 따라 SNS 트위터에서는 제이홉의 검색어에 마이클 잭슨이 자동 연관되어 나타나기까지 했습니다. 마이클 잭슨의 조카이자 그룹 3T의 멤버인 타지 잭슨은 방탄소년단의 댄스 브레이크 영상을 본 이후 곧바로 자신의 SNS를 통해 방탄소년단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직접 남기기도 했습니다. 제이홉에 대한 관심은 SNS 실시간 트렌드에 그대로 반영이 되었는데요. 본명인 호석이 월드와이드 트렌드에서 2020 MMA에 이어 2위를 차지했습니다. 애칭인 호비와
활동명 제이홉도 한꺼번에 순위에 오르며 뜨거운 반응을 자아냈습니다. 또한 미국에서는 두 개의 키워드가 무려 8시간 동안 트렌드에 머물며 막강한 화제성을 입증했습니다. 이와 함께 캐나다, 브라질, 칠레, 에콰도르, 영국, 프랑스, 독일, 루마니아, 네덜란드, 그리스, 이탈리아, 러시아, 이집트, 남아프리카 공화국, 호주, 뉴질랜드, 인도, 인도네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일본 등등 50여 개 국가의 트렌드에 올랐습니다. 말 그대로 난리가 났던 것이죠. 아, 이번에 제이홉 진짜 너무 멋졌습니다. 진짜 제대로 반했습니다. 자, 곧바로 세 번째 소식입니다. 제이홉이 역대급 2020 마마 무대를 예고했었는데요. 지난 6일 오전 제이홉은 방탄소년단 공식 SNS를 통해 아미 고마워요. 내일도 기대해도 좋아이라며 셀카 두 장을 게재했습니다. 이어 방탄소년단 제이홉은 사랑해요, 굿나잇, 보라해라며 남다른 팬사랑을 자랑했는데요. 사진 속 제이홉은 지난 5일 진행된 MMA 2020 무대에 오르기 전 카메라를 향해 미소를 짓고 있는 모습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제이홉은 사슴 같은 눈망울과 귀여운 보조개 미소로 보는 이들에게 훈훈함을 선사했습니다. 지난 멜론 뮤직 어워드에 이어서 이번 마마 무대에서도 6관왕 이상의 정말 상을 싹 다 휩쓸며 놀라운 파워를 보여주었습니다. 자, 끝으로 바로 댓글 이벤트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HS님의 댓글인데요. 제이홉, 그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이 너무 좋아. 자작곡 병, 항상 듣고 있는데 못하는 게 뭘까? 호비를 알게 된 걸 너무 감사하고 또 감사해. 항상 응원할 거야 라고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이이바보님의 댓글입니다. 제이홉 목소리가 너무 좋다. 노래 잘하고 랩도 진짜 멋짐. 근데 제일 잘하는 게 춤이다. 너무너무 멋지다. 양파처럼 끝도 없네 라고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이어서 민들레님의 댓글입니다. 내 마음에 위로가 되는 곡, 항상 좋은 곡 만들어줘서 감사해요 라고 댓글 남겨주셨고요. 자, 이어서 야커티님의 댓글입니다. 사실 이번 앨범에서 제일 신나는 곡이라면 잠시와 병, 마이크 드랍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병이 딱일 것임. 우리의 타이틀곡 라이프 고즈 온으로 차분해진 마음을 병으로 딱 띄우면서 하루 시작. 하지만 수록곡들이 다 좋긴 좋다라고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자, 화제가 되었던 방탄소년단 제이홉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려 봤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의 최애 연예인분들이나 각종 정보 기사 등을 댓글로 요청해주시면 직접 선정하여 방송해드릴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돌곰별곰TV의 별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